이제 완치 판정 받았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2년 전에 내가 종합검진을 받았어. 와, 2년 전에 받은 거 최근에 얘기한 거야? 대박이다, 대박이다. 2년 전에 종합검진 받았는데 헬리코박터균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진짜로 그냥 유산균. 그러니까 뭔가 그런 느낌이 좋은 균이 나한테 있구나 해가지고 와, 술을 그렇게 먹는데 되게 내가 위가 깨끗하구나 생각하고서 되게 건강하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지. 얼마 전에 위검사를 봤는데 왜 병원을 안 왔냐는 거야 그동안. 아니 헬리코박터균이 있는데 이걸 빨리 없애셔야지. 왜 위암을 정말 이거를 생기게 할 수 있는 안 좋은 균이다. 빨리 약 먹고 치료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음료수가 있으면 막 나눠 마시잖아. 시영이가 먹던 걸 내가 먹기도 하는데 영미도 막 우리는 그렇게 늘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 나 이제 헬리코박터균이 있대 하는데 너무 해맑게 나 마셔 나 헬리코박터균이 있다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영미가 이렇게 착각을 한 거지. 아니, 보통 광고가 많이 나오잖아. 그치 그치. 헬리코박터균 함유로 생각을 한 거야. 그치 이거를 이번에만 있는 게 아니, 얼마 전에 몸에 두드러기가 다 났더라고. 그래서 선배님이랑 나랑 손으로 다 발라줬어. 연고를 이렇게 해가지고 약으로 해서 손으로 다 발라줬다. 서로 막 끌어안고 녹화도 잘하고 다 끝나고 단체방에 문자가 왔어. 이거 우리 깍쟁이 왕자님이 얘기하는데 전염병이래요. 그날 내가 아니 진짜 처음으로 집에 가서 온몸 아니 이거는 진짜 못했잖아. 그 문자를 본 순간 머리가 확 쓰는 거야. 진짜 나도 소름 돋았어. 진짜로. 나 그래서 소름 돋았어. 집에 있는 알콘솜은 닦아가지고 몸을 다 말아놨지. 안영미가 어디서 사는데? 근데 약간 유행에 민감한 편이라 좀 유행한다 싶은 건 다 하더라고. 두드러기가 막 엄청 심하게 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친구한테 가가지고 깍쟁이 왕자님 여기 두드러기 났어요. 왕자님이 나도 두드러기 났는데. 없는다니까. 아 진짜 전염병 맞네. 저 얘기 들으니까 확 나는데. 남자친구가 이거 없는 건 아니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 없는 거 아니라고. 이거 내가 피부가 안 맞아가지고 트러블이라고 생각했구나. 그래서 남자친구가 아유 장난이에요 이러면서 나 이렇게 꼭 껴안더라고. 근데 남자친구 팔에 닭살이 다 잡아가지고 정신 다행히 우리는 별일 없었지만. 아 다행이야. 예, 그래서 지금 많이 나았어요. 아니, 최근 일이 얼마나 최근에 빅뱅 열려 놓지. 사랑이 있어.